LA 총영사를 비롯한 노인회, 의류협회, 남가주 육군동지회, 한인축제재단 등 약 30여 명의 한인단체장들이 19일 LA 한인회관에 모여 내년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각 단체가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3만 7천여 명이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쳤지만 이 중 1만 3천여 명만이 투표를 완료했으며 LA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마친 7천여 명 중 약 2,500여 명만이 투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 등록까지 마친 이들 중 35%만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매우 저조한 투표율입니다. 한 15만 명 정도 됐어요. 총선에 이렇게 투표를 하신 분들이. 그리고 대선은 지난번에 특히 많이 해서 이제 20몇만, 25만 가까이 되는데 그 20만을 넘지 않습니다. 총선의 경우. 그래서 유효 투권 투표자 수의 10분의 1, 10% 채 안 됩니다. 보통 7%, 8% 이러는데.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좀 이렇게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한인 단체장들은 내년 선거에서의 보다 높은 투표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각 단체 사무실에서 협회 회원이나 방문자들에게 재외선거 홍보를 하는 동시에 재외선거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등록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초 연말을 맞아 한인 쇼핑객들이 넘치는 한인타운의 마켓과 쇼핑몰 등지에서 재외선거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내년 1월 홍보활동과 유권자 등록수 중간 보고 기간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지속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재외선거는 영주권자나 유학생, 주재원 등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누구나 투표 참여가 가능하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 15일까지 실시되며 재외공간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선거관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